오늘 교육 말고 지금까지 교육이 추진됐는데 그때 많이들 오셨네요. 보니까 얼굴을 뵈니까 교수님도 오셨네요. 미리 인사를 드렸지만 또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복사판으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먼저 금년 안에 새해가 벌써 꽤 지났어요, 그죠? 이제 구정이 내일 모레에요, 그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운사로 온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인데 또 새해 실용이어가지고 또 많은 인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좀 느낌이 약간 새롭고 좀 영동이 타지인데 한 3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소영님이 남자를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일만 시키셔가지고 남자 대피를 못 만나가지고 결국 도시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한 영동이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막 고향 사람 기부제 많이 하잖아요. 고향 사람 기부제는 영동이 주소가 아닌 타 지역 주소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해서 고향 사람 기부제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여기가 되게 고향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저는 도로 가긴 했지만 시군센터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군에 있어야 이렇게 농민분들도 직접 마주하고 사실 하잖아요. 그래야 농민 이렇게 현실적이나 이렇게 기술도 알려주고 하는 내가 이제 시군센터의 역할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인증도 받으시면서 또 기술력이나 이런 거 저희 영동센터에 실력 좋으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과수며 특장이며 축산이며 너무 실력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얼마 된다고 해서 나 이 GFP 이제 인증 되는 거냐고 하시면 전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저희 센터에서는 교육을 해주는 기간이고 또 인증 기간이 따로 있어요. 이제 교육은 의무예요. 2년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이 교육을 무조건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들으시는 거고 이 교육을 통해서 GMP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위의 요소 관리 계획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근데 만약에 설명을 안 듣고 그 종이만 딱 보면 아니 뭐 대체 뭘 적으라는 거지? 라고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신청서에 이렇게 쓰실 때 위의 요소 관리 계획서가 무엇이고 또 거기 안에 내용들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GFP가 무엇이고 또 이걸 왜 받아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으면 좋을지 이 정도만 알고만 가셔도 교육의 목적을 전달한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시작하고 또 신으신 대로 위의 요소라 무엇인지 왜냐면 위의 요소 관리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FP 우수 사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강의에서가 좀 더 내용이 많아요. 교재보다. 교재는 조금 압축을 했고요. 일부러. PPT 내용이 PPT랑 왜 교재랑 좀 다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데 그냥 추가적으로 PPT에만 몇 개 넣어서 그렇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맑은데 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약간 호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그거 약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농산물 우수 관리란 하기 전에 사이버 교육이 있어요.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을 이렇게 직접 오셔서 교육을 받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 그냥 여기 앉아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교육 듣고 가시면 교육 인정이 되니까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상시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도 했고 이렇게 교육도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야 하는 거지 뭐 한두 분이 또 GFP 교육 받고 싶어서 해요 해서 교육을 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24시간 이렇게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긴 해요. 그래서 뭐 어려워하시긴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려드려요. 그래서 일단 GFP 농산물을 알기 전에 여기가 어떤 거냐면 그 서울에 있는 그 한 홈플러스인가 롯데마트 같은 그런 대형 마트의 코너인데 GFP 농산물 코너예요. 그래서 GFP 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코너가 입점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롯데마트네요.
롯데마트에서 협의해서 GAP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만 판매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좀 몇 지점에서 이렇게 판매 코너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소비자들에게 질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너도 만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시면 GAP 이렇게 농산물 인증 마크 있으신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인증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막 깻잎인데 여기 옆에 GAP 인증 마크 있고 여기 보면 원래 국가 인증이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유기농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GAP도 있고 그리고 요즘 좀 핫한 게 저탄소. 저탄소도 생겼어요. 저탄소도 생겨서 여기 보면 요즘 추세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얼굴이랑 막 이름까지도 이렇게 붙여서 요즘 소비자들에게 트렌드가 뭐냐면 요즘은 예전에는 이렇게 배만 부르면 됐었잖아요. 막 배고픈 시절이고 맛있을 때 음식이 뭔가 양이 중요했던 시절에 근데 요즘은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해서 좀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막 웰빙 이런 단어들이 뜨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러더라도 안전한 거, 나한테 몸에 좋은 거 이런 거를 좀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안전이란 게 신뢰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농가 막 이름 이렇게까지도 막 들어가서 보면 유기농, 저탄소 이렇게 같이 인증도 하고 여기도 보면 여기 자두인데 자두 보면 GAP 저탄소 이렇게 되고 저탄소는 아무래도 뭐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뭐 지구를 생각하는 거 저탄소도 농축산물 이렇게까지 해서 요즘에는 좀 막 하나만 받기도 하는데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 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으시고 특히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은 무농약 무조건 하시잖아요. 무농약 하시면서 또 GAP 또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것 GAP 그래서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제도의 약어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각 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유해 요소를 기준치 이내로 적절하게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있는 정의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GAP 하면 안전.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게 생겼대요. 근데 GAP가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소비자만을 위한 안정성이 아니라 생산자를 위해서도 생산자랑 소비자를 위한 다 같은 안전성을 위해서 하시느라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되게 증대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제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식품 유해 사고가 있었어요. GAP는 참고로 국제적 마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 만약에 살펴보면 오염된 닭 달걀로 인해서 살모넬라균이 나와가지고 미국 달걀에 5개가 전량 리콜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그 재작년에 마녀김밥이라고 아세요? 마녀김밥 식중독 사건 한때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한 250명이 전체 막 식중독 사건도 일어나고 제가 알기로는 20대 여성 한 분이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달걀에 있는 계란치단이 원인이었다고 해요. 그럼 계란에서 나올 수 있는 균은 살모넬라균밖에 없거든요. 살모넬라균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독일에서는 독일산 색상채소로 인해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일어나서 유럽에 3,500명 정도가 대규모적으로 감염이 일어나서 40여 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상추로 인해서 병원성 대장균이 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또 뭐 토마토, 부추 등 뭐 이런 균들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오염식품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그냥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뽑아왔는데 뭐 부산 감산고, 뭐 50% 집단 식중독 증세 보통 급식에서 좀 식중독 이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좀 급식에 납품하려고 할 때 GAP 인증 마크가 거의 필수예요. 급식에서는 특히나. 그 이유가 뭐냐면 급식은 특히나 예민하거든요. 왜냐면 집단으로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원인은 병열성 대장균종 이렇게 나오고 또 김에 이건 최근인데요. 최근에 여름에 6월이면 좀 날씨가 따뜻할 때죠. 김해 냉면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한 명이 사망한 60대 분이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걸로 인해서 인체에 가할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센 거잖아요. 가공을 거치지 않은 센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안전을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불안감이 커지겠죠. 불안감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원인 물질로 분석해볼까? 유해 미생물이 거의 78.3%인데 그 중에서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병열성 대장균이 가장 높은 차지하고 있어요. 또 특히 병열성 대장균이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 식품은 뭐 김치, 채소 같이 좀 일정한 열에 의해서 가공을 거치지 않는 그런 게 좀 원인 식품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육류, 그 다음에 뭐 김밥 등 조리, 복합 조리 식품 이런 것들이 좀 원인 식품이 되겠죠. 특히나 김치, 채소류가 제일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식품 사고로 인해서 좀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들이 음식을 구매할 때 어떤 거를 제일 원하냐 했을 때 안전이 59%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뭐 가격이 될 수 있고 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조리가 될 수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었고 안전은 또 생산 단계에서 우리가 잘 주의만 요하면 사전 예방이 57%나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확산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을 하면서 또 우리 농식품에 대한 그런 수출이 감소로 인해서 또 사회 경제도 크게 봤을 때 사회 경제도 손실로도 다가오고 국회 내는 신인도도 하락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한때는 좀 잠깐 위축도 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품 사고는 되도록이면 안 일어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농산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는 농식품입니다. 그래서 위해 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내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그냥 먹어서 탈이 안 나는 거. 먹어서 탈이 안 나면 괜찮아요. 먹어서 탈이 나면 문제가 있는 거고 먹어서 탈이 안 나는 정도로만 관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GMP 제도가 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부터 설명을 하자면 1997년 유럽 소매상 연합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지금 140여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2006년에 도입했어요. 좀 그 전에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하다가 또 2006년에 공식으로 도입했고 또 각 국가별 해당 국가에 맞춰서 조금씩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농산물 GMP 판매 코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마트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인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소비자가 찾아야 되거든요. GMP 농산물을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일부러 판매 코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크 보면 글로벌 GMP라고 해서 저거는 유럽 마크고 두 번째 거는 우리나라 거고 뭐 그다음에 뭐 JGMP 이거는 일본 거고 캐나다 마크고 그래서 GMP는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거여가지고 만약에 글로벌 GMP라고 또 인증이 하나 더 있어요. GGMP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거 받으신 분은 못 받긴 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추진 경과를 한번 봐보면 저희가 2003년에서 5년에는 좀 시범적으로 하고 또 법적 근거 같은 거 마련해서 2006년에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되고 뭐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렇게 하다가 2008년에 인증 대상 품목을 좀 확대를 했어요. 42개에서 105개로 엄청 많이 늘린 거죠. 100개 넘게로 늘리고 그 다음에 2009년에 뭐 명칭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인증 유효기간 확대했어요. 2년인데 만약에 인삼이나 이런 거는 인증에 참고로 한 년이에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2년 너무
짧은 것 같다고 2년 지나면 또 이렇게 갱신하시고 해야 되잖아요. 갱신하셔서 너무 짧은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원래는 1년이었어요. 1년이었는데 2년도 는 거고 또 갱신할 때는 조금 더 단순해져요. 좀 검사해야 될 거, 뭐 토양이나 용수 같은 경우는 좀 5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거는 검사가 좀 생략되거든요. 조금 갱신할 때는 그래서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처음 하실 때보다는. 그런 다음에 또 소비자 중심의 지위를 하기 위해서 제도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많이 단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취임할 때는 수확 후 시설 관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농사를 짓다 보면 시설 관리를 갖춘다는 게 돈이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 후 시설 관리에 대한 그런 거를 원래는 되게 막 꼼꼼히 보고 막 이랬었는데 뭐 절차도 있고 신청서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다 없애고 간소화했어요. 받기 편하라고 좀 간소화해서 좀 인증 절차도 되게 간소화하면서 그러면서 위에 요소 관리 개인서가 들어온 거거든요. 예전에는 시설 관리를 좀 중요하게 봤다면 내가 위에 요소 관리 개인서를 해서 많이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GMP 또 확산하기 위해서 좀 방안 마련하고 또 유통업체랑 협약하면서 어떻게든 판로를 좀 개척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GMP 왜 받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더라. 아니 내가 뭐 급식에 납품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더라. 내가 뭐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수출하려면 GMP 인증 마크가 꼭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많이 확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또 급식 업체랑 협약 등 좀 수요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생산자한테 지원해주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인증을 널리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어떻게 보면 무상 지원이죠. 네. 교육도 무상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컨설팅은 아마 한 5월부터 한 11월 정도까지 좀 이렇게 매년 시행했던 거긴 한데 만약에 내가 인증을 받고 싶은데 좀 이렇게 1대1 상담 내 밭에 와서 좀 더 내가 GMP 하는 입장에서 좀 꼼꼼히 좀 코칭 해줬으면 좋겠다. 컨설팅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컨설팅 사업도 무료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증 받을 때 검사 비용 다 지원해드려요. 지원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약간 영업사원 같은데 뭐 팔로운 사람이시는데 파는 건 아니고 GMP 인증을 받을 때 검사 비용이 절반 정도 들어요. 적재 비용이 절반 정도가 검사 비용인데 분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은 또 마지막에 제가 또 설명해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GMP 뭐 우수사례 강진대회 같이 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또 열리는 대회들이 있긴 해요. 코로나 때는 좀 잠깐 못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유통 관계자한테도 또 GMP 뭐 전용 판매면 설치라든지 정보 서비스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해주고요. 또 소비자한테는 최대한 뭐 홍보 같은 거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또 소비자 GMP 리더 육성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 준비를 하실 거는 이렇게 교육을 들으시면 되고요. 교육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영농일지 혹시 작성하고 계세요? 영농일지? 네. 영농일지가 꼭 필요해요. 꼭. 왜냐면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영농일지를 좀 이렇게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 영농일지 안 썼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시면 일단 지금 인증 받으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영농일지를 쓰시는 게 좋고 또 쓰신 분들은 잘 보관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영농일지 없다 하면 내가 뭐 수첩에 뭐 적어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달력에 좀 뭐 달력에 약간 살짝이라도 표시한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다 자료로 내셔도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 좀 있으면 좋아요. 기록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게 좋고 영농일지라고 해서 뭐 매일매일 쓰시라는 게 아니라 뭐 오늘은 뭐 밭을 갈았다 뭐 이렇게 그런 걸 쓰시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날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농약을 뿌린 날, 내가 뭐 비료를 뭐 뿌린 날, 비료를 뿌리거나 한 날,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에는 뭐 영농 자재품에 내어 있어 이런 것도 조금 보관해 있으면 좋고요. 어차피 영수증 보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관하면 좋고 또 약을 내가
며칠에 뭐 언제 한번 어떻게 몇 번을 뿌렸다 몇 배 계속해서 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특별한 날이고 할 때 이렇게 기록을 약간 해주시면 좋아요. 꼭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날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 기간에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인증 기간에 연락을 하면 인증 기간에서 아 그러면 뭐 신청서랑 위임을 관리계획서랑 작성해서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내줘요. 보내주시면 위임서 관리계획서랑 신청서랑 이런 거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되고요. 그러면 인증 기간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뭐 한 두 분 정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실제로 선생님들 밭에 가서 토양도 뜨고 용수도 떠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해서 한 1-2년 만약에 2년 인증 기간이라고 하면 한 3-4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고 또 체크리스트가 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체크도 하고 해야 돼서 그런 것도 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거를 서류 심사가 만약에 통과가 되시면 그 다음에 현장 심사하고 그 다음에 토양이나 수지 분석이나 자료용화 검사 등을 해서 이제 적합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만약 부적합이면 부적합 통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증품 말 그대로 이제 박스 만드실 때 이제 인증품 이제 GB 마크 넣어가지고 생산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한 최소 한 달은 걸려요. 최소 한 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출하할 시기에 딱 맞춰서 하시면 안 되고 그 전부터 해야죠. 어차피 상자도 만들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리미리 하셔야 되죠. 이런 만약에 GB 인증을 좀 빠르게 갖고 싶다고 해도 한 30에서 40일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 보면 GLP가 인증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한 2-3년 사이에 원래 8만 호에서 11만 호로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인증 농가가 한 이게 솔직히 좀 2년 전 자료긴 해요. 1-2년 전 자료여가지고 아마 지금보다 더 늘었을 텐데 인증 농가 한 11만 호? 한 12만 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2만 명 정도 있다고 보고 또 재배 면적은 또 116헥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증 농가가 전체 차지하는 게 한 10% 정도 되니까 한 10명 중에 한 명은 GLP 인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증 건수도 그만큼 늘고 있고요. 그래서 GLP는 좀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시설 관리 중심 제도에서 위해요소 관리 중심 제도로 좀 바뀌면서 이렇게 간소화되면서 좀 GLP 받기가 조금 편해져가지고 좀 인증을 받는 것 같고 또 쉬운 GLP, 또 돈이 적게 드는 GLP 또 정부에서 검사 비용 같은 것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막 어렵고 까다롭고 비싸고 했으면 절대 이렇게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 해드렸고 간단히 뭐 교육, 소변장 심사, 안전성 검사, 수학부 관리 이렇게 기본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게 관리 기준이 있어요.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심사위원들이 선생님들 밭에 직접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준표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필수가 있고 권장이 있어요. 필수는 말 그대로 이게 진짜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체크리스트고 권장은 말 그대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다 취미 관련 법에 가시면 다 있거든요. 네,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크게 12가지인데 그냥 뭐뭐를 확인하는지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종자미 묘목의 선정, 농경지 토양 관리, 뭐 비료미 양분 관리, 물 관리,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수확 작업 및 보관,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교육, 그다음에 내부 심사제 운영까지 있는데 내부 심사제 운영은 한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전에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내부 심사제 운영은.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GLP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장독반 단위가 되게 많았어요. 거의 GLP 신청하시는 분 중에 한 70-80%는 다 장독반 단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독반이 어떤 데는 뭐 20명, 30명일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뭐 60명, 100명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장목반으로 만약에 GLP를 신청을 하면 만약에
100명의 전문가님 신청을 했어요. 그럼 100명을 다 검사하냐? 아니거든요. 한 100명이 10% 정도? 한 10명만 대표적으로 검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가는 그냥 좀 거저될 수 있잖아요. 내 밭에는 안 오고 검사를 안 한 거니까, 잘못받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왜 우리 학급으로 치면 반장, 부반장 뽑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심사제를 해서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반장같이. 그래서 내부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마지막 것만 좀 최근에 생겼어요. 전문반단위로 워낙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12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이력 추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부분 관리하고, 출하 기준은 1년간 기록물을 보관하려고 했는데 한 최소 더 2년 정도는 보관해주세요. 아까 말했듯이 뭐 비료 자재, 무게 내약서라든지 뭐 영농일지라든지 뭐 하다못해 작게 수첩에 적어놓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기록들 많이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감이 모종의 선장인데 보증종자 또는 품질표시 사용이라고 되는데,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종자를 최대한 사용하시도록. 근데 내가 만약에 자가체중을 했다, 자가체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가체중을 하는 경우에는 또 그 기록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냥 뭐 옆에 뭐 어디서 얻어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보증된 종자를, 근데 웬만하면 거의 다 보증된 종자 사용하시니까 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 토양관리여서 토양중금속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토양중금속을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요. 우리가 중금속을 검사를 하면 8가지 성분을 검사를 하거든요. 수은, 뭐 납, 뭐 구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가지 정도의 중금속을 검사해요. 뭐 크롬, 뭐 이렇게. 근데 웬만하면 좀 통과되시긴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 비료를 운하중에서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료의 양분 관리라고 해서 또 이것도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적합한 비료를 또 사용을 하고, 우리가 비료를 또 사용할 때는 부숙이 안 된 템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말고 또 이렇게 부숙이 잘 된 것도 사용하고, 또 비료를 보관하고 할 때 이렇게 좀 부분 관리해가지고 좀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놔두시지 마시고 팔레트 위에 좀 이렇게 놔두면서 좀 그늘진 곳에, 서늘한 곳에 좀 보관을 하면서 농산물과 좀 부분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물 관리는 농업 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요. 용수도 주변에 있는 그 하천수, 지하수 용수를 떠가서 또 중금속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웬만하면 통과되시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것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작물보호 및 농약 사용인데,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확 또는 전황 중인 농산물에 농약 중도 허용 기준이 있는 관리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 농약 사용은 좀 중요해요. 아무래도 PLS 제도가 좀 다 도입되었기 때문에 원래 농약 사용도 해야 되는데, 우리 농약 사용하지 말라는 거 요즘 되게 많거든요. 농약 사용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농약 사용 안 되는 거 당연히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또 농약도 뭐 며칠 이내에 몇 회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희석 배수랑 이런 거 당연히 다 잘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수확 작업 및 보관, 그래서 개인 위생 철저한지, 또 수확용기 청결 관리, 또 이런 것들, 주변 막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우리 왜 막 친구 집이나 뭐 누구 집 놀러 갈 때 딱 방문 열었는데 방이 이 집 깨끗하네, 이 집 더럽네, 이걸 뭐로 알겠어요? 이렇게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걸로 막 청결 상태로 보고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도 선생님들 가서 봤을 때, 아 여기 되게 관리 잘 되고 깨끗하네 라는 느낌을 받는 거는 몇 초도 안 걸려요. 몇 초도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중요해요. 청결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 코로나 있으면서 뭐 안 좋은 것도 되게 많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개인 위생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막 손소독제도 한때 엄청, 손소독제도 엄청 쓰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좀 환절기에 제가 좀 비염도 되게 많이 걸리고 원래 감기도 진짜 많이 걸리고 했는데, 한 진짜 3년 동안은 감기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걸렸는데, 이번에 마스크 좀 안 쓰기 시작하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걸렸는데,
확실히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지키고 않도록 주변이 어떻게 잘 관리되어 있는지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열 번째로는 응답자의 건강 안전 복지인데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보험장구 착용 및 총열관리, 작업자 휴식 보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식 공간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보호구 장비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구비해 있는지 사실 보호구 장비를 항상 하고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래도 적어도 왜 농약 칠 때나 그런데 뭐 바람 불거나 하거나 하면 뭐 비상대서도 안전과 주는 이점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그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을 하냐면 GMP 인증을 받으려면 농업영수 수질 검사 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위해요소 관리 계획서 선생님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위해요소 관리 계획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양 분석. 토양 분석 중금속 아까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검사 성적서가 있고 자료 농약 검사에서 우리가 이제 수확하고 내보낼 때 우리 농약 자료 농약 검사를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니까 인증 기간이 두 번 하겠죠. 두 번 하는 그런 자료 농약 검사까지 해가지고 GMP가 주는 이점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애도 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생산현장 뭐 전이랑 후 뭐 이렇게 차이점이고 한데 좀 약간 지저분하고 뭔가 이렇게 수확하고 여기 수확하고 여기 또 작업하는 장소가 좀 이렇게 구분이 좀 이렇게 덜 되어 있기도 하고 좀 어느 것도 갖추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뭐 깨끗하게 관리도 있고 뭐 안전하게 뭐 마스크도 끼고 뭐 위생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제 관리 시설도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솔직히 후는 전에 사진이 솔직히 우리는 좀 더 익숙하잖아요. 사진 이렇게 수확하고 우리 막 내보내고 할 때 정신 없잖아요. 사실 내보내기도 바쁘고 하는데 언제 무슨 장갑 끼고 모자 하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뭐 작업 관리 정도는 뭐 끝나고 나면 좀 공연은 없어졌어요. 정형 없어지고 이제 유기농이랑 무농약만 있는데 둘의 목적이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GMP는 말 그대로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농산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위생을 되게 강조한 안전을 강조한 거라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말 그대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해서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뭐 안전을 위한 그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은 환경을 위한 거예요.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환경. 그럼 저탄소는 뭐냐?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탄소는 하는 거고 친환경은 말 그대로 환경을 생각하는 거고 농산물 우수 관리는 생산자랑 소비자를 생각하는 거. 둘이 아예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나 무농약 인증도 받아야 되는데 라고 막 물어보셨던 분이 있는데 오늘이 여러분이 받으신 거는 GMP 인증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는 유기농 무농약을 받고 싶다 하면 이것도 또 따로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 또 따로 절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은 교육이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친환경 인증하는 농가분들이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찾으시는 분들도 사실 진짜 많이 없고 해가지고 친환경 인증도 아까 앞에서 보여줬다시피 온라인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만약 받고 싶다 하시면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는 게 아마 빠르실 거예요. 교육이 거의 많이 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 세 개 중에 GMP가 가장 받기 쉬워요.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나 뭐 농약이나 일절 안 되잖아요. 아예 일절 안 되고 근데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쓰는 그 화학비료의 뭐 3분의 1만 되고 농약은 아예 안 되고 그래서 무농약인데 GMP는 농약이든 비료든 사용하셔도 돼요. 다 돼요. 다만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내로만 사용하면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안까다롭냐고 하면 GMP가 제일 안까다롭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은 좀 늘진 않아요. 이게 표를 보시면 파란색이 친환경인데 좀 늘진 않고 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면 GMP는 이렇게 점점 받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위의 요소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위의 요소만 설명하고 위에서 관리 계획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근데 이제 위의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위의 요소가 뭐냐면요.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먹어서 탈나는 거, 먹어서 문제되는 거 그런 것들 다 위의 요소라고 해요. 내가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위의 요소 중에서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잔류농약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 세균을 포함한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인체의 위의 도로가 가장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의 요소 하면 선생님들께서 딱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위의 요소 관리 계획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안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은 교육을 들으셨으니까 아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세 개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학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화학적 위의 요소, 생물학적 위의 요소, 물리학 위의 요소 이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먼저 화학적 위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화학적 위의 요소에는 잔류농약이 해당돼요. 잔류농약은 화학적 위의 요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농약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니까 뭐 딱히 설명 안 드리는데 GLB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만화에 이 만화 속 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보호장비 하고 계신 거 보이죠? 막 구글도 하고 마스크도 하고 막 다 보호장비를 하고 있잖아요. 농약을 살포할 때 보호장비를 착용합시다. 이거는 생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자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호장비를. 그래서 잔류농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금속이 있어요. 중금속에 따른 피해 사례는 이제 뭐 이타이타이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고 중금속 말 그대로 비중이 4 이상이 모든 금속류로 총칭하는 것으로 수은나, 카드면, 니켈, 크롬, 비소, 아연, 구리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치명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 물 이런 거 다 중금속 검사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가 있어요. 화학적 위의 요소에는 곰팡이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에 의해 생성된 독소로 농산물의 생육 및 저장과 유통 과정 중에 생육 조건에 따라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매우 안정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는데 보통은 좀 저장하고 막 이렇게 가는 유통 과정에서 좀 발생하기가 쉽죠. 곰팡이는. 그래서 또 곰팡이 음식에만 잠깐만 이렇게 놔두고 며칠 지나고 해도 곰팡이 금방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화학적 위의 요소의 발생 원인으로는 아까 전에 화학적 위의 요소에 잔류농약이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부적절한 재배지 성장, 뭐 공장 주변의 재배지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중금속 오염 등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배 환경, 수확 후 처리 환경의 부적절한 관리에 의해서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려면 좀 주변에 좀 재배지 선정 같은 거나 수원지 근처 뭐 화학자재 사용 금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안전 사용 기준 준수 그다음 평균 용수 분석을 통한 안전성 확보인데 여기 보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 이렇게 약재마다 이렇게 다 붙여져 있잖아요. 약재마다 보면 그래서 뭐 델타메트린 액상 수화액을 내가 뭐 사용을 하려고 하세요. 그럼 보면 안전 사용 기준에 수확 3일 전 3회 이내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기준만 그냥 정확하게 딱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정부에서 금지한 농약 말고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위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물리적 위의 요소는 쉬워요. 물리적 위의 요소가 제일 쉬워요. 왜 쉽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돌, 유리, 금속물질, 나무, 플라스틱 등 건물 내 외부 또는 근무지에 의해 발생되는 요인으로 농산물의 품질저하, 작업자의 부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돌, 유리, 금속 이렇게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식품에 혼입된 뭐 유리, 금속이나 뭐 벌레 같은 이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인체에 심각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거나 소비자의 불쾌감,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가 요구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오히려 관리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위의 요소가 제일 관리하기도 쉽고 또 관리하는 만큼 눈에 띄게 효과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밥 먹다가 머리카락 나오면 어때요? 불쾌감 들죠? 좀 여기 약간
위생 상태가 좀 여기 안 좋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또 중요한데, 그 내가 생산하는 입장에서 그 생산자 작업자 환경을 또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면 작업자 기구들 있잖아요. 작업자 기구들은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아놨거든요. 한 곳에 모아놨고,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쓰레기 같은 것도, 노판이나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도 한 곳에 다 모아뒀잖아요.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한 곳에 모아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작업자가 조금만 신경 써도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확도 뭔데 뭐 농산물의 보관 장소는 다른 장소랑 구분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에서 총과 용이해야 된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작업자의 뭐 휴식 공간 이런 거 아까 말했는데 또 어떤 데 이렇게 가보면 아 여기가 뭐 수확 후 작업하는 데인지 쉬는 데인지 밥 먹는 데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런 구분은 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쉬는 데가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있는데요.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라스테리아, 비브리오, 뭐 확산, 포도, 상균군 등 균. 쉽게 얘기해서 균들을 얘기하는 데요. 일반적으로 인체의 식중독 등의 원인을 일으키는 위해 요소. 우리 아까 전에 앞에 식품사고 같은 거 얘기했을 때 다 균이었잖아요. 살모넬라 균, 병원성 대장균 다 균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생물학적 위해 요소예요. 그래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과정, 농장 환경, 농작업자의 위생, 작업도구도 어디서든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디서든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재배하는 환경, 수확 과정 및 수확 저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의 분변, 그 다음에 곤충 등에 의한 오염이나 부적절한 뭐 농업 용수 사용, 부적절한 수확용기 사용, 그 다음에 원료 오염, 그 다음에 수확 후 선별 작업 등의 작업에 의한 오염이 등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보면 재배지 선정 시 뭐 침수지역 배제하고 수확용기는 세척도 사용하고 이렇게 수확하고 작업하고 나면 또 깨끗하게 좀 세척 같은 거 신경 써주시고 여기 보면 콘티박스가 있잖아요. 수확할 때 이렇게 보통 담을 때 봉지를 하나 겹씌운 거 보이세요? 봉지를 하나 겹씌운 거? 왜냐면 콘티박스가 조금 이렇게 다 뚫려 있잖아요. 그럼 흙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막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동물이요? 그래서 왜냐면 인체에서 제일 가장 더러운 데가 여기 손끝이라고 해요. 가장 더러운 데가 손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아까 화장실 있는 것도 보는 것도 손 씻는 것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뜨거운 물에 비누로 사용하면 거의 뭐 99%는 다 균들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요즘 손 씻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위해서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필요한 분 관리인데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엑셀 작업할 때 좀 글씨가 좀 휘날려서 잘못 알아보거나 이러면 가끔 조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우리가 약간 복습하는 개념에서 아까 전에 그 12가지 체크 목록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비료미 양분 관리였는데 이거는 왜 좀 다시 설명을 하냐면 등록된 비료도 사용하긴 하는데 보면 뭐 비료, 수화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따로 이렇게 잘 막 보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 그냥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비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한 후에 등록된 비료를 사용하고 보관 시 농산물 포장재 종자, 종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또 구분하고 또 강우 등에 의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유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시되거나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약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농약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반드시 농약 전산 기준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 내가 몇 번을 쳤는지 그냥 가끔 잔류 농약 검사하는데 만약에 검출이 됐어요. 그럼 막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옆에 뭐 땡땡이가 친 농약에 내게 뭐 넘어온 것 같아. 나 억울해. 나는 농약을 그렇게 안 쳤는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기록된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때 이날 이거밖에 안 쳤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작물보험이 농약 사용인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보면 앞에 또 이런 것도 막 붙여 그 다음에 흰 용기 같은 경우에는 살포 잔액이 유지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좀 폐기하시고 그다음에 농약 살포 장비의 잔량이 남지 않도록 세척 등 청결을 좀 유지하시고 모든 농약의 사용 내용 기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 찢어놨는데 막 생산 추락, 기록 일지, 영농일지 이런 게 있어요. 뭐 요새 영농일지 뭐 잘 되는 게 있거든요. 뭐 농약, 농자재 돼 있어서 농자재 쓰고 그다음에 물 몇 리터 농약. 왜냐면 희석 배수 중요하거든요. 희석 배수 몇 배수 희석 그 잘 지켰는지. 그다음에 사용 장소 집어 얼마 지났는지 그다음에 비료 양분 관리, 뭐 제품명, 사용량, 사용 장소 뭐 이런 것도 있고 토양 관리 뭐 자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혹시라도 이런 거 구비할 수 있으면 저도 이거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구비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체크하면 이렇게 좀 사용 내용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으면 좀 편안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수확 작업비 보관인데. 농산물 수확 시에는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작업자 위생 교육, 개인 질병의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개인 위생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실천하는 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올바른 손 씻기죠. 그래서 한때 코로나 전에 뭐 유행했던 거 있었는데 그때 한때 뭐였죠? 막 손 엄청 그때 씻기 강조되고 그랬는데. 이랬었나? 네, 맞아요. 그때 한참 막 손 씻기가 강조되고 해가지고 막 깍지 껴서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무서운 관리 인증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농장 앞에도 뭐 여기 농장은 우수관리 인증 농장이다 해가지고 뭐 무단 출입 동물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하나 붙여놓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확부 작업이 보관할 때는 또 수확 장소가 이렇게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좀 관리해주는 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작업자는 위생 같은 거 지침을 준수해주시고 비가 내린 시설로 바닥은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뭐 야생 외한 동물 뭐 이런 출입금지 통해서 2차 오염을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작업 공간은 시설 구역 등 상호 교차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좀 구분 관리 하셔야 되고요. 시설 인근에 화장실, 세면 시설 보유소 건조를 위한 장비 같은 게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수확구 관리 시설의 도구와 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은 깨끗이 정리하고 위생 관리 상황 기록 관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생 상황 기록 관리인데 이것도 보통은 그냥 체크리스트예요. 그날 해가지고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청소 도구도 이렇게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모아두시고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구 관리시설은 별도의 시설을 꼭 갖추고 있지 않아도 돼요. 않지만 만약에 별도의 시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도구와 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뭐 아까도 다 반복된 내용인데 하니까 환경오염 방지 및 농협생태계 보전해서 좀 생활 쓰레기나 소가 매일 방치 금지 금지하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 유리병 이런 것들 다 분리수거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업자의 뭐 마스크라든지 보호 장비라든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재 우려가 있는 곳에는 뭐 적합한 곳에 뭐 소화기 비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농기기가 만약에 내가 따로 농기기를 갖고 있다 하면 농기기 같은 경우에도 또 신경 써서 공간 잡고 같은 거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에 요소 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재배 환경별 위에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구 과정에서 생기는 위에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환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용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의 요소들 그리고 토양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 구분 보면 생물이에요. 그래서 보면 잔류농약은 어디예요? 세 개 중에 잔류농약은? 화학적. 그쵸. 화학적 요소 막 돌, 유리 이런 건 어디예요? 물리죠. 우승생들이시네. 그 다음에 뭐 균들, 뭐 대장성 균들 이런 건 어디예요? 제가 잘 설명한 거겠죠? 제가 잘해서 그런 걸로 한번. 그래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과정별로 용수에 의해서 토양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 생물학 경험적 위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배 환경별로 수확할 때 수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뭐 선별 포장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세척 소독하는 과정에서 또 저장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의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목록이에요. 그래서 위 요소 관리 계획서는 GMP 인증을 위해서 주요 사항이로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가 생산 계획서를 대체해서 위의 요소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에 위 요소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는데 일단 뭐 자료로 설명하면 우수 관리 팀 신청서. 신청서가 없나? 이게 신청서가? 이게 신청서! 이게 신청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신청서인데, 보면 신청이 그냥 이름 적고, 뭐 대표자 본인이시면, 본인 이름 적으면 되고, 안내가 맞네요. 신청서예요, 신청서. 보통 신청서가 이렇게 한 장짜리로 있거든요? 근데 신청서 작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본인 내용 적는 건데 어렵지 않잖아요. 신청서 보면 단체면 뭐 단체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생산 계획 같은 거 적으면 되고 GMP 책임자에는 그냥 본인 이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컨설팅 받은 게 아니면 컨설턴트에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되고요. 인증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인증 기간 하나 신청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종이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이거 한 장짜리. 앞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학한 건데 여기 보면 인증 기간 충북에 네모 적어놨거든요. 전국에 한 6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굳이 경기도에 있는 인증 기간, 뭐 전라남도에 있는 인증 기간을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출장비만 더 나오지. 충북에 네 개인데 뭐 충북대학교 산업협력단, 뭐 검도 에코소스트 인증원, 그린아이, 뭐 충북 테크노마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넷 중에 어느 걸 추천해 주진 않아요. 뭐 어디가 괜찮아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말씀 못 드리죠. 왜냐면 뭐 여기 인증기간은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기간마다 조금씩 금액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금액 뭐 비교해서 뭐 제일 저렴한 데 하시던 아니면 뭐 그냥 제일 뭐 빨리 해주는 대로 하시던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충북에는 4개 정도가 있어요. 옆에 일부러 전화번호도 다 적어놨거든요. 만약에 하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교육을 받고 이제 내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 인증 기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거기 혼자 받을 수 없으니까 인증 기간 4곳 중에 한 곳 어디 하실지 설정 결정을 하셔가지고 전화해서 비용이나 이런 거를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예시예요. 사과, 뭐 재배 면적, 뭐 수확 예정일 뭐 이런 거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지. 뭐 내가 생산하는 사람인데 이거 작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연간 재배 일정. 말 그대로 그냥 1년 동안 재배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게 대략적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는 거 어렵지 않아요. 포장 약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막 우리 그 시설이 뭐 어디가 뭐 저온조 장치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냥 그림으로 간략하게 적는 거여서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위의 요소 분석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신청서 적는 거는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딱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도와드릴 것도 없고 이렇게 이거 신청서나 이런 거는 인증기관에서 다 보내줘요. 왜냐면 작성해달라고 하거든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수관리 농산물의 위의 요소 관리 계획서거든요. 이제 관리 계획서를 보내줘요. 그럼 이거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 계획서는 아까 말했듯이 뭐 신청인 쓰고 재배 연간 일정 쓰고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앞에 내용 안 어려웠죠, 적기에. 네.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 문제가 뒤에가 문제죠, 뒤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나눠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평면도 그림 그리고 나면 밑에 위에 요소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한 장짜리 어떻게 작성하는지 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예시예요. 예시.
예신데 잘 보면 조그만해가지고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면 과정이 세 개가 있어요. 재배 환경, 재배 과정, 수확 후 과정. 이거는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뭐 토양 용수 병해충 방제 뭐 수확 네. 수확 후 과정에서 있고 그 다음에 생화물 뭔지 알죠?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적 요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재배 환경 하는 과정에서 토양에서 생물학적으로 아 내가 무슨 위해 요소가 발생할 건지 그거에 대한 위해 요소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적는 거예요. 본인이 위해 요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가서 이런 위해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밭을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이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이런 위의 요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를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빼곡하게 다 작성 안 한 건 예시긴 한데, 예시도 보면 다 작성 안 했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대략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수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머리카락이나 비닐이 좀 문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든지 뭐, 선별이나 포장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세균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저장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요소에는 식중독 세균이 문제될 수도 있고 화학적 위의 요소에는 곰팡이 독소가 문제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사과예요 예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렇게 위의 요소가 뭐가 있을 건지 같은 거를 적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점수를 내는 거예요. 점수를 내는 건데 여기 보면 1점에서 2점이 나왔다 그러면 미해가 없음이고 3점에서 9점이 나왔다면 미해가 있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여기를 봐보면 다시 돌아가서 심각성이 2점이고 내가 이 2점을 줬어요. 그럼 3점이 아까 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점수가 4점이 나왔어요. 그럼 위에 있음이에요 없음이에요? 있음. 있음이고 근데 만약에 머리카락 비닐, 넌 별로 수확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 비닐이 나는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아. 난 뭐 머리도 머리카락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심각성이 1점이 나왔고 발생 가능성이 1점이 나왔어요. 두 개 곱해요. 그럼 1점이 나왔어요. 그럼 1점은 뭐예요? 위에 없음이죠. 위에 없음을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해서 만약에 위에 입수로 나왔으면 예방 조치 방법에 그냥 이렇게 한 줄씩 정도 이렇게 적어줘요. 만약에 좀 이런 것들이 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질병 감염자의 작업 제한, 위생관리 철저, 수확기구 청결 유지 이렇게 해서 나는 좀 이렇게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죠. 아까 전에 급하는 거는 설명해드렸고 평가 점수는 아까 전에 3점이 제일 최대치고 점수가 높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거고 두 개 곱하시면 돼요, 점수는.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렇게 내가 표를 작성을 했어요. 표를 작성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중요 관리점이라고 해서, 중요 관리점 결정하는 게 있어요. 중요 관리점이라는 건 뭐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좀 이 중에서, 내가 위에 요소가 좀 있을 만한 거를 내가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이게 뭐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관리를 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단계를 또는 이렇게 정하는 거를 말하는데 만약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가 했을 때 예 라는 물음이 나왔고 또 확인된 위해 요소를 적정 관리할 이후에 가정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딱 했을 때 아니요 했을 때 중요 관리점을 설정이 된 건데 만약에 내가 아까 전에 문제점이 되는 게 재배 환경에서는 내가 뭐 용수에서는 좀 이런 식중독 세균이 문제될 것 같고 토양에서는 이런 것도 문제될 것 같고 또 재배 과정에서는 병해충 방제를 하느라 좀 잔류용액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수확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아까 사과다 보니까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에서 또 곰팡이 독소가 문제가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목록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요소.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걸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개야 될지 두 개야 될지 세 개야 될지는 그냥 본인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시로
유용한 일정을 두 가지 정도를 결정을 했어요. 하면 이제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허용 범위를 설정을 하면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아까 전에 중요한 일정을 두 가지를 설정을 했잖아요. 잔류농약이랑 곰팡이 독소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을 중방제하는 과정, 수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잔류농약이랑 저장하는 과정에서 곰팡이 독소를 내가 설정을 하면 발생 원인은 적어요. 예를 들어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절한 농약 살포 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온도 관리에 의한 오염이나 저온 저장고의 위생 불량으로 인한 오염이 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결정을 하면, 만약에 내가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내가 농약들을 쓸 때는 사용 시기나 사용 횟수를 꼭 준수를 하겠다. 그리고 저장고는 같은 경우에는 온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에서 0.5도로 내가 온도 관리를 하겠다 라는 기준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 근데 정하면 이게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인지라 뒤돌아서면 까먹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하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 관리점을 두 개를 설정을 했잖아요. 잔류농약이랑 곰팡이 독소랑. 그러면 농약 살포 시기가, 잔류농약에서 농약 살포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는 살포 시기를 내가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매 사용 시마다. 그리고 점검은 당연히 제가 점검하겠죠. 개인 농가가. 점검을 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잔류농약이 위해서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다른 점보다 내가 중요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점검 방법으로 내가 살포할 때마다 맨날 기록을 하겠어 라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으로 또 하나 정한 게 곰팡이 독소였어요. 곰팡이 독소면 뭐가 중요해요?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온도를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마이너스 1에서 0.5도로 제가 정했어요. 저장고 점검 방법으로는 저장고 온도계를 내가 확인을 하겠어. 언제? 매일 하루씩. 그래서 여기 뭐 점검단은 지금 뭐 관리시설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웬만한 관리시설 담당자는 없으시니까 개인 농가가 만약에 내가 점검을 하겠다 한 거죠. 그러면 나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곰팡이 독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장고의 온도를 확인을 하겠어. 그 위에서 관리계획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나머지는 사실 적는 거는 쉬워요. 뭐 필지별 재배 내역 적는 건데, 솔직히 본인이 생산하시는 거 본인이 적는 건데 어렵진 않거든요. 이거 세 개만, 아까 전에 어려운 거 이거 세 개만 다 이해하셨으면 다 하신 거예요. 하셨고, 자 이제 GMP 인증 신청 구비 서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처음에 신청서, 아까 신청서 했죠? 그 다음에 위효소 관리 계획서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GMP 교육 이수증은 요즘 필요 없어요. GMP 정보 서비스에서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농일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자재거래 구매 내역서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경영체 등록증. 이 정도 필요하시면 돼요. 인증 기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 비용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대략 70에서 80만원 정도예요. 신청 수수료가 5만원 정도. 처음에 신청하실 때 신청서 5만원 정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심사원 출장비가 있어요. 보통 한 3번 정도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뭐 한 번 갈 때마다, 이게 인증기간마다 좀 달라요. 뭐 어떤 데는 한 번 가면 뭐 7만원만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10만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인증기간마다 조금 다른데, 대략적으로 30에서 뭐 40? 뭐 이 정도 들고, 더 저렴한 데도 있긴 있어요. 더 저렴한 데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래서 인증기간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양 수질 자료용약 분석비가 한 35에서 4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동분청농정과에서 분석비용만 지원을 해요. 근데 이거 지원을 해주는 건 언제 해주냐면, 처음에 하실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GMP 인증을 다 받고, 내가 돈을 다 지불하고, 내가 GMP 인증을 다 받고 그 후에 분석비용만 내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 농정과에서 분석비용을 만약에 받고 싶다고 하면 내가 인증을 받은 서류가 있어야 되죠. 인증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인증을 내가 이렇게 받았다, 분석비가 이 정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검사 비용만 이렇게 돌려줍니다. 언어 비용만 돌려주고, 그리고 GAP 인증을 받고 나면, 아, 그럼 나 그냥 2년 동안 뭐 아무것도 이제 안 하면 되나 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품질관리원에서 만약 영동군에 인증을 받은 농가가 100농가라고 하면, 한 1년에, 그러니까 관할 지역 내에 인증 농가 수의 한 5% 이상 정도 연일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농가다 그러면, 한 5에서 10농가 정도 이렇게 무작위로 농산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토양이나 잘 보면 기준치가 진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곳이 GAP 인증을 받기에 괜찮은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증, 검사치를 만약에 오버했거나 만약에 좀 문제가 있거나 하면 대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예시가 있어야 좀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옥종 농협 딸기 공선 프라예요. 아무래도 공선에다 보니까 단체겠죠? 회원이 되게 많아요. 회원이 여러인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 GAP 우수 사례 경진대회라는 게 농진청에서 원래 1년에 한 번씩 열렸었거든요. 거기서 대상을 한번 타줬어요. 그래서 제가 우수 사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은 위해 요소 관리를 위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위해 요소 관리 계획서, 뭐 관리 카드 이런 걸 만들었고, 이렇게 캐비넷에 이렇게 따로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다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위해서 토양 관리를 했는데, 또 농협 자체 퇴비 제도를 해서 그다음에 양질의 퇴비 공급을 하도록 노력했고, 그로 인해서 퇴비 공동 사용을 위해서 고품질 딸기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농장, 영농, 폐기물 같은 거를 다 수거를 했고요. 폐기물이 엄청 많네요. 폐기물 같은 거 수거해서 농장 주변을 깨끗이 하려고 했고, 또 하우스 주변 환경 좀 찢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들을 또 개선을 했고, 보면 이거 철대, 이거 이렇게 좀 캐비넷에 다 옮겨지는 거 보이죠? 아마 농약 보관함. 농약 보관함 다 하나씩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개선을 해서 이게 개선 전과 개선 후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뭐 작업장인지 뭔지 쉬는 데인지 이렇게 다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가 개선을 했고, 또 하우스 주변에 뭐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했었는데, 뭐 비닐도 찢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 여기 보면 밑에 간이화장실도 하나씩 이렇게 뭔가 다 하고, 또 이런 주변 환경 같은 것도 개선도 하고, 농약 보관함도 이렇게 마련했고요. 그래서 좀 개선된 작업장 내부인데, 딱 봐도 이렇게 좀 깔끔하고 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산물도 안전하게 뒤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위생적인 영농자재 관리를 위해서 따로 부분 보관하고, 또 바닥에 녹지 않고 팔레트 위에 이렇게 다 보관해서 놔두도록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주변 깨끗하게 환경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농가 스스로 위에 요소 중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방법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뭐 하우스에 있으면 고리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계속 까먹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저장고 온도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위해서 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수확 후 위생적인 선별 포장을 위해서 위생문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했고, 그래서 인증 이후에 그러니까 안정적인 대형 유통 거래처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GAP 인증을 좀 받기 전에, 그러니까 GAP 인증이 좀 신경 쓰기 약간 전에는 40%가 도매 시장, 그리고 40%가 농협 유통, 거기에 농협 유통, 그다음 도매 시장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좀 대형마트 유통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뭐 홈플러스나 뭐 농협 유통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소득도 좀 올랐다고 해요. 도매시장 단가에서 7,220원에서 7,950원인데, 혹시 이거 보시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GAP 인증 하나만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사과 한 박스, 내가 GAP 인증 받았다고 해서 만약에 본판장이 만약에 내놔도 사과 한 박스 다 100원 더 안 줘요. GAP 인증 받았다고 해서 더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GAP 인증을 하면서 또 다른 부수적으로 뭐 양질의 것들을 뭐 신경 썼기 때문에 뭐 그런
다들 뭐 품질이나 이런 것들 같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지 인증 하나만 받았다고 해서 절대 내 농산물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GMP 인증 그거 받아봤자 어차피 내 농산물 뭐 100원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꼭 받아야 되냐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안 받으셔도 된다. 아니, 이건 필수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 개인의 선택이고 하는 거지 이걸 막 꼭 무조건 막 받아야 되고 내가 뭐 이거 받아야지 더 막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걸 받음으로써 내 자신 스스로가 좀 이렇게 인식이 조금 이렇게 변화되거나 수출단지 지정 및 첫 수출 GMP 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도 하게 됐고 자 그래서 GMP 인증을 하면서 뭐가 또 달라졌냐 했더니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농가 의식이 변화됐죠.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인식이 변화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교육도 2시간씩 들으면서도 좀 생각이 또 바뀌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질의 상향평준화로 뭐 농산품 같은 농산물 생산 이것도 뭐 단체로 하셨으니까 그런 거고 소상농가들의 선의 경제부터 동반선정 이것도 단체로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출하량 출하의 뭐 참여 농가 인증 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각종 이렇게 좀 상도 받고 여기 보면 여기 있을 거예요. 뭐 제2의 뭐 GMP 우수 사례 경진대 이렇게 상도 받으시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GMP 그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한국농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계시는 원장님이 직접 GMP 이렇게 사례로 보여주면서 본인도 이렇게 직접 하시려고 이렇게 농가를 직접 진짜 운영하거든요. GMP 인증 농가를 받으신 농가를 직접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딱 농가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수관리 여기는 우수관리 인증 농가입니다 라는 게 표시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증번호 그 다음에 생산자 뭐 이렇게 연락처 이런 것들이 딱 붙여져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원장님께서는 관리 일지를 또 매일 쓰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GMP 관리 일지라고 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 8월 20일 이렇게 매일 쓰는 거 아니에요. 뭐 9월 12일, 뭐 9월 19일, 뭐 9월 17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돼 있어서 이렇게 보면 뭐 살균제 뭐 얼마큼 뭐 뿌렸고 살충제 뭐 이렇게 뿌렸고 그 다음에 또 뭐 언제 이렇게 약 뿌린 거 좀 이렇게 약 뿌릴 때만 좀 이렇게 해서 적어두시고 했고 관리일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도 구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약, 농기구, 보관함 따로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캐비닛에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고 여기도 다 기구들 같은 거 구분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끝이네. 그래서 구분된 거 보이시고 그래서 딱 가니까 이게 저장시설을 제가 또 찍지 못했는데 사과농가였거든요. 그래서 저장시설도 또 따로 되어 있으시고 막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거 해가지고 그런 것들 사진은 못 넣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감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GMP는 좀 안전과 신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GMP를 실시함으로써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노동 안전, 인권 보호, 농장 경험 관리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손 잘 씻고 또 종이접종 잘하고 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소비자 함께하는 21세기 새로운 농민운동이 되었으며 이게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여기 계셨던 원장님이 그랬거든요. GMP가 단순한 인증제도보다 좀 더 넘어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약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증제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넘어섰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와닿았어가지고 그런 새로운 농민운동이 더 많은 분들이 받아서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설명은 다 드렸고 아까 표 보신 거 인증기간 그거는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하나 짧은 거 있거든요. 짧은 거 영상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잠시만요. 영상 하나만 보고 끝낼 거여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는 요즘 GMP 인증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도 난도 더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 농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GMP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GMP 인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인 GMP는 인산물의 생산, 수확,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GMP에 대해 농민들이 궁금하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사일하면서 GMP 인증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GMP 인증을 왜 받아야 하나요? 최근 유해 미생물로 인한 식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데요. GMP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가가 인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GMP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면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실제 GMP 인증을 통해 판로 개척에 성공한 농민분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아무래도 판로 개척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학교 등에 납품을 할 때도 GAP 인증을 받으면 신뢰가 가니까 큰 도움이 되죠. 최근에는 저희 건조세상품이 일본 수출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실제 GAP 인증 물가를 조사한 결과 대형 유통 거래처의 판매가 증가했으며 그로 인한 농가 소득 역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GMP 인증을 받으려고 알아봤는데요. 항목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구체적인 GMP 관리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많은 농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GMP 관리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과 용수 관리입니다. 토양과 농업용수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주의해야 할 농약과 비료 사용입니다. 농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관리법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료 역시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가생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생관리입니다. 수확 그리고 수확 후 관리 작업을 할 때에는 위생장갑 등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고 수확 후 농산물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이력 추적을 위한 영동일지 작성입니다. 농산물 생산 정보와 출하 정보를 기록, 보관해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 농자들의 사용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농약 사용 내역도 매일 기록하고 출하 내용도 보관하고 농산 수급도 되게 바쁜데 그 GMP 인증을 계속 지켜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직접 현장에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MP 인증을 받은 농민분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GMP 기준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평소 정직하게 농사일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처럼 GMP 기준을 지킨다는 건 농산물을 재배할 때 토양, 비료, 용수,
농약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위생을 관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귀찮다,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농가 모두가 기본을 지키며 GMP 인증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농산물 자료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GMP 인증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인증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렵거나 하진 않나요? 네, 아무래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면 인증받기 꺼려지시죠. 그래서 GMP 인증이 쉽고 저렴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구비 서류가 12개에서 3개, 인증 처리 기간도 126일에서 40일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시설 위주에서 위해 요소 관리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비용 역시 절감하게 됐습니다. 또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양, 용수,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 사업과 소규모 수확 후 관리 시설의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